지금 김쌤이 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나? 공격적이야. 아까 올 때 아주 한바닥 해왔다고 아, 나한테 얘기하고. 아, 진짜. 아, 좋았어. 아, 요원의 그, 네. 전문 분야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지 교육 쪽 미친놈이지 수능 관련인데 요게 아, 김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좌빨 운동권 사설하고 놀아 그렇잖아 대전매석 어 완전 아니 근데 우리 방송이 솔직히 민주당도 욕하고 다 욕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좌빨 방송에 가깝잖아 그렇지 근데 봐봐 일요일날 조기축구하고 태권도를 했던 강남의 입시학원을 하는 김쌤 완전 얘잖아 씨, 이 새끼 걸렸구나 이 생각했지 아 요게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좀 얘기할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네네. 계속 논의가 돼서 그죠?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하는 방법 중에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어디가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수시가 월등히 많거든요. 네네. 오. 수시가 월등히 높아요. 정시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의 70%가 넘게 수시에서 애들을 모집했어요. 우리 때는 100명 뽑으면 90명 정도를 정시로 뽑고 10명 정도를 뭐 특차라 그러나? 그렇지. 특별전형으로 해서 한 10명 뽑았잖아. 정말 지금, 뭔가 좀 뛰어난 애들만. 뭐 앞에 그렇게 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지금 반대예요. 정시가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공정함 책에 나오더라고. 그렇죠. 수시가 더 많다고. 70%가 넘게 이제 수시에서 뽑는데 수시의 기본은 학생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교육의 정상을 위해서 학생부를 활용해서 애들을 많이 뽑았다고요. 네, 아, 네. 학생부 끌려가면 존나 네. 맞았는데. 근데 요게 왜 문재인 정부 때 뒤집어졌느냐? 네, 왜 네. 정시로 사람들이 더 많이 뽑길 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네. 조민 때문이 아니야. 이게 2019학년도에 아, 조민 때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아, 아 왜냐면 심하다.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조민 때문에 대학 교육 그 정상화 방안이라고 또 나온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소서 못 쓰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고 2019학년도에 숙명여고에서 시험 유출 사건이 있어요. 아, 또 기억나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아. 왜냐하면 수시에서 많이 뽑으니까 여기서 내신을 잘 받으면 대학을 잘 간다가 돼버렸거든요. 네, 맞아, 네. 맞아. 그 쌍둥이었나? 네, 쌍둥이에요. 네. 아버지가 뭐 네. 그거 유죄로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시 비중을 높인다가 된 거야.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수시가 많이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러면 나는 수시고 나는 정시야 이렇게 안 나눠요. 네. 어떻게 하냐면 애들은 수시 6개를 거의 다 지원해요. 네.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왜냐면 수시는 떨어져도 다음에 정시가 그치. 있고 하니까. 먼저 넣어보는 거지. 아. 수시를 볼 수 있어서 수시야 진짜로. 그치. 그러니까 정시는 3개인데 수시는 6개니까 2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안 넣어도 애들이 대부분 찔러본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시도 지원하고 정시도 지원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내신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때문에 과열된 게 아니라고. 다 어차피 준비해야 돼서 힘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사교육 고액 연봉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타 강사들이 그렇죠. 돈을 왜 많이 버느냐. 근데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 근데 그거가 잘못된 거야? 잘못되지 않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킬러 문제를 내고 네. 킬러 문제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터넷 강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메가패스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수강생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메가패스 같은 데서 인터넷 강의를 1년 내내 모든 강사들 걸 다 들을 수 있는 게 얼마일 것 같아? 아, 1년 동안 쓰는 거? 네. 와, 이거 한 그래도 이게 비싸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한 500만 원? 한 500만 원? 10만 원 내외예요. 아, 진짜? 10만 원 내외? 네. 아, 다 듣는 게? 네. 1년 내내 무조건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강사들 걸 다. 아~ 그럼 다 신청하겠다 애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외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한 몇십 명의 강사가 있어. 그러면 애들이 10만 원 내외로 써. 그러면 일부는 메가패스 같은 데서 받고 그러면 일부가 강사들이 받느냐. 네. 강사들은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별로 없어요. 그럼 뭘로 벌 것 같아?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따로 떼야 되나 보네. 아니에요. 그러면 교재야.
아, 책 파는 거. 이 사람들은 교재를 파는 거예요. 아, 그럼 잠깐 그 10만 원이 그러면 방송을 보는 비용. 그렇지. 책은 따로 사야 되는 거지. 책은 따로 사야 되는데 책도 얼마 안 해요, 사실상. 우리가 보통 사는 2, 3만 원 선에서 책을 사는 건데 그게 여러 번이 될 수는 있어. 근데 몇십 권이 되진 않는다고. 네. 왜냐하면 자기 수업을 들을 때는 각자의 교재가 있는 거야, 강사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만든 거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섯 권인데 10만 원이야. 이거를 10만 명이 듣는데 그럼 배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킬러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소수의 애들만 가르쳐서 몇백억을 버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액연봉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자신의 강의를 많은 애들이 책을 사서 듣기 때문이야. 그러니까는 보면 인터넷 강의 몇십만 원 하죠.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학기 초, 그러니까 매년 초에 좀 싸게 팔아요, 얘네들이. 빨리 하라고. 그다음에 교재도 뭐 20만 원, 2만 원씩 만약에 다섯 권 해도 한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 과외를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과외를 받는다 그러면 엄청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됐고 인강이 활성화됐는데 보통 30만 원 내면 1타 강사 걸 들을 수 있는 거 1년 내내. 1년 내내. 1년 내내. 웬만해서 그 정도는 게 아니네. 엄청 부담이 아니네. 그래, 그러니까 3만 그러네. 원인데. 그러니까 사교육이 과열된 게 인터넷 강의가 너무 활성화돼서 그런 거야. 근데 애들이 근데 책을 이렇게 살 거 아니야. 엄마 수학 책 사야 돼요. 수학 1 사야 돼요. 정석 사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같은 책 계속 돌려 사잖아. 한 권 한 열 번 사잖아. 요즘 엄마들은 안 속을 걸? 물론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옛날에 봤던 고액 과외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됐어. 그게 있고. 아, 그렇구나. 야, 그럼 씨발 이런 식이면 동화정가 표준정가를 잡아놔야 돼, 사실. 그때 두 개밖에 없잖아. 독점이잖아 그게. 그치 그치. 옛날 독점. 그치. 우리 때 다 동화정과 아니면 표준정과 둘 중에 하나 아니었어? 정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 킬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킬러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원래 왜냐면 변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애들한테 데미지가 더 커요. 그렇지 그렇지. 훨씬 커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말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말해야 되나? 해봐. 말할까요? 킬러 문제는 문제가 너무 쉬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등급제라는 게 있어요. 수능은 우리 때는 원점수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0분위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고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0분위 표준점수는 어차피 100분위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고 표준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뭐 쉬워서 표준점수에 등급 차가 이렇게 좁아지면 좁아진다고? 좁아지면, 아, 좁아지면 그들만의 문제야. 사실 그 좁은 형성 안에서 점수가 이렇게 세분화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수능 등급이야. 근데 이 등급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는 정시 때는. 근데 뭐 이 등급이 어디에 쓰이냐면 수시 때 쓰여요. 아까 말했지만 수시에서 만학생 학교들이 뽑잖아. 그러면 이 왜 수시에서 학생부가 기본인데 상위권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으로 해서 수능에서 몇 등급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거에 과거에 생긴 문제예요. 어떤 탐구나 이런 과목이 너무 쉬웠어. 그래서 1등급이 전체의 4%가 1등급을 줘요. 그다음에 전체의 그다음 7%가 2등급을 줘요. 그러니까 합하면 11%죠. 1, 2가. 너무 쉬워서 만점자가 너무 많은 거야. 만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2%를 넘어가.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만점 받은 이 12% 이상의 애들, 그러니까 만점자의 모든 애들을 다 1등급을 줘요. 일단 걔들은 오케이야. 근데 그 다음에 한 문제만 틀려도 어떻게 되냐면 바로 3등급이 그치,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지. 2등급이 아예 사라져요. 그렇지, 확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가채점을 했어. 근데 한 문제 틀렸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1등급은 안 돼도 2등급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시에서 붙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애들은 아, 그래도 내가 딱 걸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괜찮을 수 있다 하지. 최저가 8이었는데 9일 수도 있는데 내가 다 계산했더니 난 8이야. 안심하고 있었어. 근데 성적표를 딱 받았더니 한 등급이 내려가 있어. 얘는 대학을 떨어져.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차라리 어려우면 한 문제만 틀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두세 문제 틀려도 등급은 막 나뉘어지니까. 근데 내가 실수로 만점을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등급이 바로 3등급이 되는 경우는 애들이 못 견디거든. 아, 심리적으로.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그때 이후로 탐구가 요즘에 난이도가 좀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네. 왜냐면 너무 쉬워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리고 작년에 국어가 너무 쉬웠거든요. 역대급으로 제일 쉬웠어. 네.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애들이 예상으로 내 점수가 이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나 봐. 네네. 근데 너무 쉬워서 등급컷이 올라가 버리니까 점수가 너무 떨어져서 온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수정을 다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워서 몇 문제 틀리면 못하는 애는 어차피 틀린 거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너무 쉬워도 문제가 되고 너무 어려워도 문제가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조정하는 게 그쪽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뭐 근데 이렇게 그거를 해라,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킬러 문제를 마치 1타 강사들이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엄청 많이 분석해요. 그러니까 몇 년치에 대한 수능을 계속 분석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입시 강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림을 가르치는 게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럴 수 있지. 예상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A 대학은 과일 종류가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노하우가 쌓이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공상평론 해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대학교를 기준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만든 문제가 있어. 아, 미술 실기도. 네, 네. 저도 문제를 만드는데 그 만든 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나온 적도 있어요. 사물이 아예 똑같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맞췄어요? 이런 단 말이에요. 그 돈이 됩니까? 학원 문제가 똑같이 만들면. 근데 완전히 똑같이 만들면 애들이 한번 연습해서 간 문제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애들은 낫지. 그게 선생님이 마치 뭔가 대학교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일탁 입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와 우리 선생님이 이걸 맞췄어? 그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좌빨 운동권 샤사라건 운영하는 사람이다. 잘하는구나 이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커넥션 마치 카르텔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되게 고민을 많이 그쵸? 하고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을 잡으려면 이 우리 사회에 있는 학벌주의를 없애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 서울대 카르텔 이거를 없애고 사교육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네. 이 단지 수능에 관련돼서 자꾸 이런 문제를 말하니까 문제인 거야. 야, 근데 그럴 만한 게 대통령 지금 팔수해 가지고 막 존나 마음이 구수야? 구수. 아 씨, 야, 존나 힘들어. 좀 봐 줘. 좀 답답해서 오늘 제가 요거 좀 얘기했어요, 좀 길게. 아, 근데 그 책 파란 건 진짜 몰랐다. 아, 저도 근데 잘 몰라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싼데 이 선생님들 어떻게 돈 벌어?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그건 교재죠. 딱 이러더라고. 애들이 교재로 돈 번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한번 찍어놓고 어쨌든 24시간 돌아가니까 거기서 뭐 15시만 받으면 얼마야? 나 그 생각했어. 아니, 그게 그냥 다 공짜에. 네, 그 다 들 수 있어. 1년에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돈 거의 안 나가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1년이니까. 오히려 저기 애들의 환경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렇네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지.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거. 이게 선생님들인데 교재 그 원조 교재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네. 현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선생님을 보고 받는 수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현강은 인터넷 강의랑 어차피 똑같아요. 현강은 뭐야? 아 현재에서 현장 강의. 아, 현장 강의. 현강을 듣는다고 하는데 애들이 그걸 들으려면 막 줄도 서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그 뭐 비용이 비싸냐 그러진 않아요. 네. 사실상 그렇지. 야 우리 한국 학원에서 들으려고 새벽 4시에가 줄 서고 했었다. 진짜.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방에 살아도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렇지, 인터넷 그렇지. 안 되는 지역이 있어? 없지. 거의 없죠. 네네. 그리고 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네네. 네, 농어촌 학생을 그렇죠, 따로 그렇죠. 모집한다든지 차상위만 따로 모집한다든지 전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불평등을 조금은 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마치 이제 고액 연봉자의 강사들이 네. 뭔가 것처럼. 문제가 되고 그들이 어떤 카르텔 때문에 수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잡혀갈까봐
종북 좌빨 우리 그 운동권 사서 하고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벌벌 떨고 있는데. 네, 강남에서 계속 떠나려고. 제가 다시 얘기드리지만 얘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그래.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나. 그냥 말만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존나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어떤 국회의원이었나 뭐 나와가지고 아니 갑자기 수능을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빨간 국힘민당이었거든. 쉽게 내면 되죠. 이질하더라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존나 간단하네. 아우 유익하다 오늘. 그래요?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우리 그 뭐죠? 뭐 혹시나 이제 올라오고 하는데 그 여자 게스트들 혹시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거 듣다가 네. 나도 한번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메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연락 한번 따로 드리려고. 혹시나 분위기가 이제 듣다 보면은 야, 이런 거 한번 같이 떠들고 싶은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 게스트들은 득실득실하니까 여자 게스트들 이제 아줌마들 요즘은 좋고 그렇게 해서 좀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서. 아줌마 좋아. 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아요? 아 거기 저희 거 있어요. 거기 아. 공지에 있으니까 아. 그 쉐인풀 브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니까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되게 직관적인데 영어 부끄러운 양들 브로스야 심지어. 그래서 보내시면 되고 어떻게 해서 혹시나 있으시면 아니 해서 뭐 맞으면 시간도 맞고 하면 같이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게 너무 남성적이어가지고 어떤 네. 부분에서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네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니까 있으시면 한번 보내주세요.